두 개를 이어서 쓰는 방식이 있고요. 혹은 자, 얘를 구분지어서 텍스트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구분지어서 쓰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. 얘를 대괄호로 묶습니다. 자, 대괄호로 이 상태에서 그냥 묶고 엔터를 치시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. 자, 근데 얘를 플러스가 아니고요. 쉼표 있죠? 쉼표로 구분을 찍습니다. 쉼표로. 자, 그럼 이렇게 쉼표로 표시가 되죠. 자, 근데 이 쉼표는 텍스트, 이 소스 텍스트 익스프레션 쓸 때요. 쉼표는 이 구분점으로 작동을 합니다. 구분점. 이 구분점이 뭐냐? 자, 요걸 한번 보시죠. 자, 이렇게 쓴 거를 내가 변수를 하나 지정을 해주겠습니다. 뭐, n이라고 변수를 하나 주겠습니다. 자, 다음 줄에 제가 뭐라고 쓰냐? n 대괄호 열고 0이라고 쓰겠습니다. 자,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. 뭐가 나옵니까? numpix가 나와버리죠. 자, 내가 얘를 1이라고 주겠습니다. 1. 자, 그럼 뭐가 나올까요? 그렇죠. teacher가 나오겠죠. 자, 이런 식으로 이 대괄호로 묶고 이 쉼표로 구분지어준 단어들은 이 쉼표가 구분점이 돼서 저 단어를 나누게 됩니다. 자, 뭐 뒤에 뒤쪽에도 하나 더 써볼까요? 쉼표, 큰따옴표, 그다음에 뭐제 아이디를 하나 쓰죠. 자, 이렇게 되면 여기가 2가 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? JA 얘가 나오겠죠? 자, 이런 식으로 저 쉼표는 구분점으로 작동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. 이렇게 구분점을 기준으로 단어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정수가 들어가야 됩니다. 소수점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. 뭐 가령 예를 들어 1점이 이렇게 써버리면 에러가 납니다. 자, 그럼 나는 얘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단어가 바뀌게 만들고 싶다. 그러면 그건 어려운 게 아니죠. 여기를 계속 흘러갈 수 있는 무언가. 수치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. 자, 그걸 쓰기 위해서 여기다 그냥 타임을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? 처음엔 될 것처럼 보이지만, 왜? 0이니까. 얘가 조금만 움직여도 에러가 나죠. 바로. 왜? 타임은 소수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. 자, 방금 앞전에 설명드렸다시피, 이 구분점으로 단어를 구분질 때는 소수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그럼 어떻게? 타임을 그냥 쓰면 안 되죠. 그래서 소수점이 안 나오도록 만들겠습니다. 뭐 여러 가지 함수가 있었죠. 그 중에, 그렇죠. MassPlur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죠. 그래서 Mass, 뭐 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. 아이고. Mass.Plur 가로 열고 time. 자, 변수 선언해 주시고요. 자, 그러면 이 가운데, 이 부분, 여기가 뭐가 들어가는 거죠? 저 t가 들어가는 거죠? 자,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소수점 없이 1초에 한 번씩 바뀌겠죠? 자, 이렇게 해서 원하는 단어를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원하는 시간대에 표시하게 만들 수 있는데, 이 문제가 생깁니다. 자, 어떤 문제냐? 자, 얘는 0, 얘는 1, 얘는 2, 자, 만약에 3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보십시오. 2가 넘어가서 3이 되는 순간 에러가 나버립니다. 자, 그 이유가 뭐냐? 3에 해당하는, 다시 말해서 구분점으로 봤을 때세 번째 단어가 해당하는 그 단어가 없다 이겁니다. 3이라는 거는 여기 하나가 더 있어야 되죠, 단어가. 자, 그러면 이걸 에러를 안 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뭐 예를 들어 계속해서 반복되게끔 numpix, teacher, jae 얘가 계속해서 반복되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? 그게 그렇죠. 여러분들이 그 수학 시간에 배운 나머지 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.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, 그걸 모드 함수라고 부릅니다. 자, 모드 함수라는 게 뭔지 잠깐 보겠습니다. 이 부분만 살려둘게요. 자, 그냥 이렇게만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? 시간이 쭉 흐름에 따라서, 그렇죠. 0, 1, 2, 3, 4. 계속해서 올라가죠. 근데 나는 얘가 0부터 예를 들어서 3까지만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됩니다. 0, 1, 2, 그 다음에 뭐 0, 1, 2, 0, 1, 2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돼야 된다면 여기